라이언, 옛이야기 같이 볼까? 해와 바람. 어느 날 바람이 해를 찾아왔어요. 이봐, 세상에서 누가 힘이 제일 센지 알아? 바로 나 바람이야. 어허, 그래? 해가 웃으며 말했어요. 못 믿겠으면 나랑 내기를 해볼까? 그때 한 나그네가 들판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저 사람의 외투를 벗기는 쪽이 이기는 걸로 하자. 바람은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먼저 입김을 불어댔어요. 훅! 훅! 나그네는 바람이 불어오자 외투를 꽉 붙잡았어요. 그것을 본 바람은 더 세게 입김을 불었어요. 훅! 쌩! 쌩! 그러자 나그네는 외투를 더 단단히 붙잡았어요. 아무리 바람이 세게 입김을 불어도 나그네의 외투는 결코 벗겨지지 않았어요. 아, 힘들어. 나 이제 그만할래. 바람이 물러나자 해가 났었어요. 이번엔 내 차례군. 내가 하는 걸 잘 봐. 해는 웃으며 따뜻한 햇빛을 비추기 시작했어요. 나그네는 햇빛이 비치자 외추 단추를 풀었어요. 해는 점점 더 뜨겁게 내리쬐었어요. 마침내 너무 더워서 참다 못한 나그네는 외투를 벗어던졌어요. 바람아, 힘이 세다고 잘난 척하면 못 써? 해의 말에 바람은 부끄러워 달아나 버렸답니다. 은혜 갚은 생쥐. 햇살이 따사로운 어느 날 배부른 사자가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그때 생쥐 한 마리가 쪼르르 달려오다 그만 사자를 건드리고 말았어요. 그 바람에 잠에서 깬 사자가 생쥐를 덥석 붙잡았어요. 이 생쥐 녀석 감히 날 깨우다니. 사자는 생쥐를 잡아먹으려고 했죠. 생쥐가 앞발을 모아 싹싹 빌며 말했어요. 사자님, 사자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 은혜 꼭 갚을게요. 하하, 너같이 작은 녀석이 나에게 은혜를 갚겠다고? 오늘은 내 배가 부르니 살려주마. 사자는 큰 소리로 웃으며 생쥐를 놓아주었어요. 얼마 후 사자는 사냥꾼이 쳐놓은 그물에 걸리고 말았어요. 끙끙, 사자 살려. 아이고. 그물에 걸린 사자는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생쥐가 사자의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왔어요. 사자님, 기다리세요. 제가 구해드릴게요. 생쥐는 뾰족한 이빨로 그물을 갉아서 사자를 풀어주었어요. 생쥐야, 고맙다. 앞으로는 작다고 무시하지 않을게. 사자는 생쥐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답니다. 오늘은 해와 바람, 은혜 갚은 생쥐 여기까지예요. 바이바이.